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호기심 많은 봉주입니다. 오늘은 멸치 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. 아주 간단하게 할 건데요. 일단 불을 켜고 중불에 기름을 넉넉히 두를게요. 멸치를 튀기듯이 그래야지 바삭바삭 고소고소하답니다. 그래서 멸치를 주먹으로 한 줌, 두 줌, 세 번, 세번 정도. 정멸치인데 머리를 짜지 않고 내장도 굽지를 않아도 그냥 볶을 거예요. 그래도 쓸지 쓴맛도 안 나고 멸치가 맛있더라고요. 이번에 원 재료만 맛있으면 기본 양념만 들어가도 맛있어요. 5분 정도 볶았더니 이렇게 노릇노릇해지거든요. 이제 불을 끄고 멸치가 튀겨지듯이 지글지글지글 이제 이 멸치를 옆으로 쫙쫙쫙 가운데를 비워도 돼요. 이렇게 여기다가 양념 국장을 만들 거예요. 물지 않게 먼저 생강주 한 스푼, 자일리톨 설탕 한 스푼, 마늘 가루인데요. 시골에 계신 엄마가 마늘을 말려가지고 믹서기 갈아서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. 몇 년째 사용하고 있는데 해년마다 이렇게 해주셔서 잘 먹고 있는데, 멸치볶음 할 때는 제가 가루를, 이 마늘 가루를 써요. 들어가겠죠?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고춧가루는 한 스푼 정도. 그리고 고추장, 고추장 듬뿍 하나. 물엿이나 조청, 저는 조청 쌀엿이거든요. 하나만 넣을게요. 그리고 불을 켜주세요. 완성이에요. 다른 그릇 필요 없이 후라이팬에서 한 번에 요리, 한 번에 끝내버리니까 편하기도 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맛은 좋고 일석삼조. 한번 담아볼게요. 이렇게 완성을 해봤습니다. 멸치가 맛있어서 그런지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. 여러분, 오늘도 감사합니다. 맛있는 저녁 드세요.